여기까지가 쌍달통인데 잘 안 나오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보자기 만져 집이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겠고 찾기가 쉽지 않겠는데? 없어졌다면 할 수 없지만 한번 찾아나 보려고. 어, 그 사진 좀 줘봐봐. 야, 이거 만두 뚜껑 맞지? 응, 그런 거 같아. 야, 이걸로 얼굴 가리고 있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잘은 모르는데 왠지 아버지가 아닐까 싶어. 니네 아버지? 엄마가 만두라면 질색하거든. 그래서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만두집 주인이었던 것 같아. 그럼 너 지금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야? 그냥 한국까지 왔으니까 한번 보려고. 엄마한텐 비밀이다. 그래, 또 찾아볼까? 그래. 저 있다! 어! 간판도 그대로야! 하필이면 문을 닫았네. 어딘지 알았으니까 다음에 다시 보자. 그래, 형. 그럼 내일부터 저희가 휴가니까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작 이 방법을 쓸 걸. 아, 시원해. 에? 어, 형. 어쩐 일이야? 퇴근 시간 다 됐지? 응. 나가서 한잔 하자. 어쩌지? 저녁 약속 있는데. 아, 그래? 아, 전화 좀 하고 오지. 그럼 나중에 보지 뭐. 아이, 그냥 가면 섭하지. 앉아, 차라도 한잔 하고 가. 앉아. 너 화장하니? 뭐? 참, 형은 가끔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 아니, 옷에 묻은 그건 뭐야? 화장품 작업 같은데. 여보! 선배 왔어요? 당신 옷 갈아입었네? 어, 열이 좀 내린 것 같아서. 왜? 아, 휴가 보너스 때문에. 이게 끝나면 치과로 좀 건너와. 응. 다음에 봬요, 선배. 갈게. 어. 너 은행이 몰래 바람 피니? 아니야. 야, 괜찮아. 남자라면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어떤 여자야? 아니라니까, 형. 형, 내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한잔하자, 어? 이게 다 손미주 때문이야. 요즘 내가 하루도 편하려 줬어. 이것도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어, 여보. 당신 왜 안 와? 빨리 오라니까. 알았어, 곧 가니까 잠깐만 기다려. 송미주, 이대로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자, 다들 모였나? 어? 모였어? 그동안 수고들 너무 많았고, 아, 휴가들 재밌게 잘 보내고요. 그럼 이거는 특별 휴가 보너스. 어디로 놀러 갈지 다들 정했어요? 아니요. 원장님은 어디로 가세요? 아, 우리 가까운데. 우리 바다만 있으면 돼. 아. 하나는 수영강이고 우리 그인 낚시강이니까. 아, 쟤는 어디로 갈 거야? 계획 없어. 준이랑 의논해보고. 그럼 우리랑 같이 가도 되는데. 난 바다 근처도 안 가. 물 무서워하거든. 왜? 물에 빠지기라도 했어? 어, 그냥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었거든. 여보. 응. 아유, 피곤하시 들어가. 네. 또 갈아입었어? 어, 해 떨어지니까 또 으슬으슬하네. 당신 늦게 와서 내가 휴가비들 나눠줬어. 잘했어. 네. 자, 그럼 휴가 재밌게 보내요. 네. 감사합니다. 휴가 좀 빨리 가세요. 오늘 준이 불러다가 저녁 먹기로 한 날이지? 메뉴는 해물 스파게티 어때? 아유,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나중에 하자. 무슨 소리야. 약속은 약속인데 지켜야지. 다도성은 바쁘면 일 봐요. 아니요, 모처럼 초대인데 가야죠.
그럼 이따 봬요. 이따 봐. 준아, 아저씨인데 저녁 먹기 우리 집으로 와. 루키? 그냥 혼자 오지 그래. 준아, 루키랑 같이 있니? 그래? 그럼 같이 와. 그래? 당신은 왜 쓸데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여? 쓸데없긴. 루키야 말로 우리 이웃인데. 가자. 그래, 이왕이면 같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